안녕하세요, 장비 담당입니다. 영상에 앞서 전체 화면이 쇼츠처럼 세로로 떠서 당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편집을 하려고 스페인 가서 찍어오신 영상을 확인했는데 첫 영상부터 세로였습니다. 나머지 영상들도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세로로 찍혀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킹갓 제너럴 인스타셀러 황덕현 선생님이 릴스에 빠지셔서 세로로 찍어오신 것 같습니다. 가로로 편집을 어떻게든 해보려 하였으나 답이 없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이번 영상은 세로로 편집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이해 부탁드리고 독특고비시의 휴가 함께 보시죠. 한국에서 스페인으로 가기 위해 경유한 독일의 거리입니다. 비둘기와 싸우는 두꺼비. 독일 비둘기는 조선에서 넘어온 두꺼비 따윈 무섭지 않나 보네요. 해가 지면서 도로 끝에 보이는 붉은 노을과 함께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다음날 내리쬐는 태양을 피해 나무 그늘 밑에 자리 잡은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식사를 방해하는 벌들이지만 두꺼비에겐 그저 반찬으로 보이겠죠. 아름다운 한 공원. 두꺼비 한 마리가 출몰합니다. 스페인으로 향하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으로 가는 길입니다. 에스파냐, 내가 왔다. 본인이 왔다며 신이 났지만 딱히 반겨주는 이는 없어 보이는 그의 뒷모습. 뜨거운 스페인에 도착했음을 느끼게 해주는 야자수들. 야자수를 뒤로 한 채 아름다운 노을이 보이는 숙소로 향합니다. 본격적인 스페인 여행의 시작. 먼저 가볼 곳은 역시 스페인을 대표하는 아름다운 해변입니다. 여행에는 꼭 기분을 깨는 요소들이 있기 마련이죠. 창문 틈새로 바다가 보이는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바다에 들어가기 전 든든하게 배를 채워둬야죠. 얼굴을 보니 이미 든든한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왜 이렇게 생겼냐. 바다를 향해 가는 길. 옛말에는 방귀 뀐 놈이 성낸다라는 말이 있죠. 애꿎은 쓰레기통을 쳐다보는 모습입니다. 냄새의 근원지도 모른 채 말이죠. 드디어 바다에 몸을 맡길 차례. 저 멀리 무언가가 보입니다. 못 볼 꼴에 황급히 카메라를 돌리는 카메라 감독이네요. 양서류답게 다이빙 실력은 수준급이네요.
물에서 놀고 분홍빛의 하늘에 떠있는 달을 보며 숙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어느새 붉게 물든 하늘을 보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다음 날 또 어딘가를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바닷물 만난 두꺼비. 쓰레기를 바다에 던지면 둥둥 떠다니는 해양 쓰레기가 돼 바다를 누빕니다. 이곳에선 두꺼비 쇼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잠수, 싱크로나이즈, 배를 뒤집고 수영을 하는 등 기술이 상당합니다. 다음 날 호텔 아침을 먹으러 와서 스페인어로 후기를 작성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당신의 서비스에 감사합니다. 다모스 말고도 할 줄 아는 스페인어가 있었네요. 오늘도 찾아온 드넓은 해변. 정말 아름답... 어우야, 왜 여기서 끊겨? 다음은 말라가의 홈구장 라 로사레다 스타디움에 도착했습니다. 참고로 두꺼비는 말라가의 오랜 팬이기도 하죠. 마치 여러 번 와본 듯 안내를 하는 두꺼비. 그런데 갑자기 넘어진 카메라맨으로 인해 여기까지밖에 볼 수가 없군요. 다음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네, 스타벅스란 소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페인 요리를 먹는 두꺼비. 알 수 없는 표정과 함께 음식을 입안으로 가져가네요. 바르셀로나에서 더 외칠 수 있지. 섹스!